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개면의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악령부2 새벽의 흉가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참고로 이 게임을 이해하기 편하게 편하시려면은 괴담부를 보신 다음에 악령부를 보시면은 스토리가 이해가 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보셔도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땡땡 고등학교는 악령부라는 동아리가 존재한다. 흉가나 폐교를 탐험하는 동아리로 알려져 있지만 악령을 부르거나 살려내는 동아리다. 다시 말해 괴담부의 정반대라는 것이다. 괴담부는 악령들을 발견하고 죽이죠. 그리고 악령부에는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악령부에는 진짜 악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말하는 건 파트너를 바꿔달라는 거지. 이름 김유미, 나이 20세, 악령부 리더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해요. 이 괴담부 혹은 악령부 시리즈 물 세계관에서 가장 셉니다. 그래, 부탁할게. 미안하지만 여기 부원들은 전부 파트너가 정해져서 무리야. 파트너? 파트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그 악령부 일을 하러 가는 거 같은데 지금. 최민지는 정우랑 파트너였던 건가? 그리고 김지훈도 악령이에요? 049보다 얘가 더 세다던데. 그러고 보니 민지가 안 보이네. 민지가 누구야? 걘 학교 수업 지루하다면서 매일 사회봉사를 하고 있잖아. 곧 올 거야 아마도. 유정우, 채민우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김유미가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한다. 인간이래요? 김유미가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한다고? 무엇이든이라. 그렇구만 그렇구만. 고만고만. 아주 흥미로워. 그럼 희진이는 민지 파트너가 됐다고 치면 오빠는 파트너 누구로 할 건데? 파트너라면 정해놨어. 폐교에서 데려온 악령이 있어. 아, 그 악령! 그 악령부에 껴달라고 했던, 악령부 1에서 나왔던 악령이죠? 무슨 몸을 할지 결정했다고 하는데 최대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 아, 맞다. 그랬었지? 그럼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부탁해. 난 잠시 다녀올게. 어, 알았어. 여러분들 저 순수해요. 오빠 가자. 어, 그래. 결국 나는 이제 최민지 언니와 파트너가 되는 거네. 어, 최민지 싫어하나? 정우 오빠는 민지 언니랑 파트너하고 있지? 어때? 누나랑 파트너 한다면 충분히 강해지고 무기를 잘 사용하게 될 거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겠죠? 호. 그 대신 제대로 안 하면 개패스치 맞으면서 훈련을 할 거야. 안 좋은 거 맞네요. 싫어할 만하네. 여자니까 살살해주겠지? 아니, 걔는 참 평등하거든. 난 죽을 거야. 이놈의 학교는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구만. 이름 최민지, 나이 21살, 학교 생활에는 흥미가 없어서 매일 사회봉사를 하고 있대요. 어, 능력은 미공개고 악령이래요. 아마 이게 악령부는 나이랑 상관이 없나봐요. 게다가 악령이기도 하고. 뭘 봐? 구경났어? 너희들 혹시 나 없을 때 뒷담이나 깐 거냐? 그럴리가요. 제가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칭찬을. 아무래도 민지 누나가 이제부터 희진이를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희진이? 하? 누구 마음대로? 리더가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애초에 그 경찰 놀이하는 자식이 관리하는 거잖아.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교체한대. 정말 짜증나는구만. 내일 오전 5시까지 공원으로 와. 갑자기 왜요? 너 귀멸검은 쓸 줄 아냐? 귀멸검? 귀멸총이랑 같은 거 아닌가? 그건 총 쏘듯이 그냥 검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조금요. 조금 연습한다고 되는 줄 알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연습해야지! 네! 난 죽을 거야.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왔네. 음식 냄새를 맡고 온 건가, 짐승들아.
왠지 늦잠 자느라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윤희진은 뒷방에 있을 거다. 솔직히 밥 얻어먹으러 온 거 맞지? 난 얻어먹으러 온 거 맞아. 여기 밥이 맛있거든. 어. 솔직해서 좋네, 너는. 윤희진이 너희 집에 사니까 하루 동안만 신세지려고 했는데 이 누나가 특별히 네가 만든 음식을 먹어주도록 하지. 나가는 문은 뒤쪽이다. 잘 가라. 그리고 실제 나이는 너보다 두 살 많아. 내가 오빠야. 그래, 배고프다 됐냐? 진작 그럴 것이지. 일단 민지, 너는 희진이 좀 설득시키고 와라. 우리 먼저 먹는다. 오! 집 구경 좀 할까? 뭐야? 그냥 집이잖아. 왜 걷는? 벌써부터 부금이 이래? 뭐지? 안에서 악령의 기운이 흑화된다! 죄송. 어? 저기서 멍하니 뭐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문제야 녀석. 뒤통수한테 때려. 야! 야! 창밖을 계속 보고 있으면 흰눈이라고 내리냐? 아, 선배, 난 죽을 거야. 왜 그렇게 멍하게 있어? 나랑 파트너 된 게 싫어? 파트너가 된 게 조금 무섭거든요. 정우 오빠가 언니 앞에서 무기를 못 사용하면 엄청 맞을 거라고 해서. 뭐, 맞는 말이긴 해. 그러니까 말이 맞는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맞을 거라는 거야? 그거 좀 되게 네, 죄송합니다. 넌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해. 없앨 악령이 눈앞에 있다면 냉정해져야지. 안 그러면 내일 처리할 악령한테 죽을지도 몰라. 그 일을 하던 내 친구들이 많이 죽었거든. 아, 그래서 엄한가 보다. 더 이상 죽는 거를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자! 예! 오늘 밥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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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아니잖아. 아까 쟤네들은 오른쪽으로 잘만 가던데? 여긴 아닐 테고. 응? 뭐야, 여기 가야 되는 건가? 야, 왜 욕실이 두 개냐? 아주 흥미롭구만. 여성용, 남성용. 아주 흥미롭구만. 뭐야, 못 내려가잖아? 아, 됐다. 저기 오른쪽 방은 뭐야? 일단 앉아봐. 응. 왜, 뭐, 이야기할 거라도 있니? 희진이를 훈련시킨다는 말을 들었어. 그런데 훈련 상대로 악령을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게 내 방식이야. 악령을 처리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다. 지금 걱정해주는 거야? 난 죽지 않을 거야. 파트너 바꾼 거 아니었어? 그건 부장과 짜고 친 거고. 최민지한테 하루 정도 맡긴다면 충분히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말이야. 괜히 걱정했네. 헤헤,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나야 좋지 뭐. 그래서 요점이 뭐야? 윤희진이 죽을 정도로 위험한 악령이라면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건 안 돼. 상당히 위험한 악령인가 보군. 밥 먹고 싶다면 악령에 대해 알려줘. 어쩔 수 없군. 그게 왜 어쩔 수 없는 거야? 대부분 그냥 밥을 포기하지 않니? 악령의 이름은 나도 모르지만 생김새는 들어본 적 있어. 상체는 인간, 하체는 거미. 오? 설마 스파이더맨?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거미? 거미처럼 생긴 악령이라면 들어봤다. 최상급류의 악령이지. 옛날 악령부 부원들이 처리하러 갔을 때 거의 전멸을 했다고 들었어. 아, 걔가 걔구나. 한 마리의 악령부가 전멸을 했다고? 그럼 위험한 악령을 겨우 너희 두 명이서 처리하러 간다는 게 막 가능할 거라 생각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너도 그래봤자 상금류 악령이지. 최상금류는 상금 악령이 3명이 처리한다고 해도 겨우 이기는 녀석이야.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라. 내 말은 그 악령한테 전부 전멸했다는 게 아니야. 그 녀석의 새끼들한테 전멸했다는 말이라고. 새끼? 거미니까 새끼가 있는 게 당연하긴 하지. 그리고 그 악령이나 새끼들이나 전부 김멸총이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 부원들은 안 된다는 거야. 어? 왜지? 원래 남자들이 귀멸총 쓰고 여자들이 귀멸검 쓰나봐요. 아, 또 그런 게 있었구나. 하긴 그렇겠네. 우리 악령부대 남자 부원은 귀멸총, 여자 부원은 귀멸검을 사용하니까. 어, 역시네요. 그건 그럴 거 최민지. 너는 귀멸검 쓸 줄 알아? 그런 건 일반 부원이나 쓰는 거란 말이야. 난 맨손으로 죽인다. 너도 가서 훈련해라. 김멸총을 쓰지 않는 조건이라면 나도 따라가도록 하지. 김멸총이 안 된다면 능력을 쓰면 돼. 덤으로 골렘 녀석도 데려가지. 그럼 나는 골렘은 악령부 원에서 그 폐가를 갔는데 악령이 있었는데 그 악령을 여기 악령부에 끌어들였어요. 그게 원래 악령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동료가 됐죠. 집이나 봐. 어, 쟤 불쌍해. 쟤 강해 보이는데 잘생겨가지고. 역시나, 역시구나. 그럼 나도 약간의 질문을 할게. 복도 오른쪽 방에 악령의 균이 있는 것 같던데 누구야? 우린 악령부, 우리 악령부 16번째 열, 아, 그 골렘인가 보다. 우린 15명 아니야? 저 방에 있는 녀석은 골렘이야. 몸에 적응을 해야 하니 못 나오지만. 그리고 저 녀석에 대해 알아낸 게 있어. 알아낸 거라니? 부장이 저 녀석을 보고 말했어. 저 녀석의 등급은 측정 불가야. 이거! 아주 수상했구만. 꼭 이거, 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성장형 물 보면은, 어? 꼭 저런 측정 불가 애들이 꼭 엄청 세던데, 거의 신급으로. 이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위험할 때 도와주겠구만, 이거. 아주 흥미로워. 측정 불가라면 상급 이상이야? 그래, 그리고 너보다 강할 거야. 오케이, 자존심 건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석이조군요. 인정할 수 없어. 일단 밥 먹고 일찍 자도록 해. 쳇. 드디어 민지 누나보다 강한 악령이 악령부에 왔네. 그런데 어떻게 민지 누나보다 그 골렘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나랑 부장은 그 녀석의 능력을 봤거든. 역시 그 덩치만큼 무서운 능력이야.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혹시 엉덩이도 딱딱해? 골렘이니까. 미안. 저기 선배! 그냥 언니라고 불러. 그럼 언니! 왜? 지훈 오빠 오겠죠? 올걸?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 보여도 책임감 있는 놈이니까. 나와 같은 상급 악령이니까 능력도 기대하고 있어. 잠이 안 오네. 먼저 자고 있어라. 자, 아까 그 자존심 상 있었죠? 자, 골렘과 맞짱 뚫어 가봅시다. 누가 더 강한지. 내가 긴장을 하다니. 역시 최상급 악령을 처리하는 건 내 몸 무서웠던 걸까? 어, 뭐야, 쟤 골렘인가? 뭐 하는 거야? 아니네요. 내일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간다고 했어? 간다고는 했지만 아직 몸에 적응 안 된 상태라서 적어도 너희들이 가고 2시간 정도 후나야 갈지도 모르겠네. 그럼 그동안 버티라는 거구나? 넌 현재로서 악령부의 악령 중에 제일 강하니까 우리가 할 몫은 남겨줘. 갑자기 강하다니! 알았어! 부끄럽네! 여자한테 강하다고 하다니 결혼하자는 건가? 그럼 잘 자. 잘 자? 결혼하자는 건가?
같이 가요, 선배. 난 죽을 거야. 정말 여유롭구만. 왜 하필 하수도로 가야 되죠? 전 죽을 거예요. 그 흉가로 가는 유일한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빨리 가자. 네. 어, 하나가 됐어. 방금 무슨 소리가? 뭐야? 난 죽을 거야.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어, 잠깐만. 세븐은 해야죠. 이것도 싸우는 거네. 오케이. 뭐야, 피통 천이네? 뭐야, 얘 센데? 유니진 세네. 피통 봐요. 차이가 없는데? 별로? 아, 이게 거미들 새끼인가 보다. 이게 끝이냐? 200마리 정도는 나와야지! 그건 무리예요.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선배. 흉가에 들어가면 많겠지? 가자. 갑시다. 뭐야? 아씨, 깜짝아. 누구냐? 민지야, 어서와. 옆에는 신입이니? 이름 안소희, 나이 22살. 악령부의 2대 리더이며 평소에는 눈을 감고 있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 때는 눈을 뜬다. 능력 미공개 인간. 역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눈을 뜨면 세져요. 그 포켓몬스터의 웅이 빼고.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인사를 해야지. 자, 따라해봐. 선배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사할 만큼 친했던가? 그 성격은 여전하구나. 여기에 무슨 일로 온 거야?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지. 요즘 동아리는 잘 돌아가니? 올 일에 신경 끄지? 선배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다니 많이 컸다. 김유미 능력으로 겨우겨우 살아났나 본데. 다시 죽고 싶니? 야, 미안하다 해요, 선배님. 싸우면 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자, 응? 신입 훈련 열심히 하고, 이거 먹고 열심히 처리해보렴. 안에 주연이 있으니까 만나면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조만간 놀러 갈게. 이 주먹밥 먹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지만. 누구예요? 악령부 2대 리더 안소희 선배. 엄청 착해 보이시는데. 모든 부원에겐 친절하지. 나만 빼고. 저 선배와 나는 사이가 안 좋거든. 저렇게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무서운 거라면 지금 악령부는 착해진 편인가요? 오늘 운이 없네. 이 흉가 안에 한 명 더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지. 저 선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저 안에 있거든. 마주치지 않았으면. 거미 악령 잡으면서 스트레스라도 풀어요, 언니.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무서운데? 자, 들어갑시다. 좋아, 가자. 이런 평범한 집에 그 수많은 악령들이 있다니 믿기지 않아. 그러게요. 거미 악령이 산다면 최소한 거미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악령들만 처리하고 조금만 청소한다면 살 수도 있을 정도야. 그래도 깊은 숲에 있는 집이니까 산다면 무서울 거예요. 한 번씩 교대하면서 싸우자. 네. 흉가에는 보통 거미 악령보다 강하고 패턴이 다른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최민지, 착용 장비, 염력 억제 팔찌. 오, 공격력은 최민지가 더 조금 세네요, 조금. 설마 중독 걸렸니? 아니지. 좋아. 얘 또 제가 또 야비를 알아냈거든요, 이거. 싸우는 거에 있어서. 잠겨있고. 용암? 이 방 왠지 더운데? 보일러실인가봐요. 그렇다면
거미들이 알까게 좋은 온도겠네. 우린 죽을 거야. 뭐야? 아무것도 없네. 열쇠가 뜨겁다. 안 녹은 것도 대단할 정도인데, 어? 뭔가 오네요? 한 번에 몰려왔으면 좋겠는걸? 오케이. 야, 한 명씩 덤벼. 좋아, 어때, 어때, 어때! 훅! 온도가 높으니 불거미가 있네. 자, 아무나 와라. 난 지지 않는다. 이게 악령인지 돌연변이인지. 어차피 거미라고 해도 초당 30대씩 때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악령도 진화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나.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중급 이하 녀석들일 거야. 중급인데 이렇게 쎄? 벌써부터 쎄네. 좋아, 들어와, 들어와. 자, 이번엔 네가 할 차례야. 자, 이래봬도 나이프 다룰 줄 알아요. 허어, 지켜보지. 뭐야, 왜 안 와? 아무도 없어. 들어와라. 열쇠가 있어요! 아무래도 거미 녀석들이 우리와 놀고 싶은 모양인데,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의 방들이 전개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 역시 이 흉가의 거미 녀석들, 약간의 지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피 충분한데? 그래, 하나 먹지 뭐. 훗. 야, 이쯤 되면 거미가 무서워! 다 처리했다. 초당 20대씩 때렸어요. 멋진걸? 그런데 김지훈은 어째서 네가 귀멸검을 못 사용한다고 했지? 설마 일부러 나를 고생시키려고 이런 짓을 한건 아니겠지? 아닐걸요? 만약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너를 훈련시키라고 한거라면 엄청 패주겠어. 좋아, 한 대도 안 맞았군요. 어? 뭐야, 밝아졌다. 전개 돌아왔다. 이제 손전등 쓰지 않아도 되니 그건 하나는 좋네요. 그런데 누가 전기를 들어오게 했을까요? 그새 잊어버린 거야? 이 흉가 어딘가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걸 말이야. 사람? 그랬었죠. 악령이 아니었네요. 악령 뭐 1대리더 맞죠? 그래, 맞아. 악령 뭐 1대리더가 김유미인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 뭐야, 다 잡았어? 이미 다 죽었나봐요. 아, 여기다. 좋아, 이것만 먹고 빠르게 나갑시다. 살아나진 않겠죠? 아직 몇 마리 잡지도 못했는데 여전히 적당히를 모르나 보군. 1대리도 왠지 엄청 무서운 분일 것 같네요. 그래, 무섭지. 우리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은데.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지? 어, 얘가 골렘인가? 이 흉가 자체를 부숴버리면 다 끝난다는 일이 아니었나? 너의 그 괴력으로 흉가 자체를 부순다면 안에 있는 동료들이 위험하잖아.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악령인가? 한 명은 인간이란 말이야. 거기 있는 녀석이 골렘인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래, 아, 김유미는 3대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 남자가 바로 골렘이야. 생전의 이름은 백전이라고 하는군. 만나서 반갑다, 여자들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혹시 엉덩이 딱딱하신가요? 아, 너 왜 이렇게 궁금하지? 여자들아라니, 말투가 왜 저래? 그리고 옷차림은 그게 뭐야? 이 녀석은 생각보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어디에 있던 춥다고 하더군. 악령 때 모습만 보다가 인간이 된 모습을 보니까 안 무섭네요.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일을 끝냈냐?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지만 많은 양의 악령들을 처리하다니 역시 대단하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당연히 네가 신입이라고 무시하던 윤희진이 다 처리했지. 이 녀석 생각보다 기멸검을 잘 사용하더라고. 나도 놀랬어. 의외인데?
그게 끝이야? 네가 그렇게 약하다고 무시하던 파트너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도 안 해줘? 그건 너무하는군. 넌 왜 내 편 안 들어줘? 같은 남자끼리. 윤혜진, 잘했다. 너무 성의 없네요. 아, 윤혜진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많은 악령을 혼자서 처리하다니. 네가 내 파트너라서 난 정말 기뻐. 처음으로 칭찬해줬다니 기쁘네요. 그럼 서로 인사는 어느정도 한것 같으니 지금부터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그래, 그럼 부탁해. 그래봤자 내가 하는거잖아. 와, 피통 2000이네 역시 상급 악령이네요. 열쇠부터 찾아야지 않나.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거니? 기분 나빠. 내가 지 주인인데. 와, 와, 세다 확실히. 오, 때리는 게 이뻐. 이거 봐요. 꽤 하잖아? 조금 적응된 것 같군. 오, 확실히 세긴 세다. 그거 다행이네. 얼마 안 남았을 테니 전부 처리하자. 나한테 맡겨라. 세네. 개미가 아니라 거미예요, 님들. 이상하게 생긴 종이가 있군. 뭐지? 숫자가 적혀있는 종인데. 그렇다면 조금 전 방에 금고가 있었어. 오케이, 금고. 와, 얘네는 피통도 꽤 많다. 좋아요. 얘는 일단 때리는 소리가 안나서 좋다. 자, 전의 방에. 아, 여기가 아닌가? 전의 방이면 어디지? 금고, 여기다. 아, 내가 봐야 되는 건가 봐요. 그니까. 이거는 나누기 2라는 뜻이겠지? 아닌가? 나라 계산문! 자, 2540 더하기 6352 나누기 2는 1446. 틀린 것 같다. 젠장. 이게 아닌가? 그렇다면 먼저 나눠야 되는 건가? 2540 나누기 2 더하기 6352. 좋아. 4446 같다고요? 응! 그러네요. 붉은 열쇠. 위화감이 드는 열쇠로군. 무언가 있단 말인가? 새끼 거미들의 어미겠지. 좋아. 이제 여기였나? 아, 저기군. 뭐야, 엄마 같은데? 이 방은 마치 사람의 몸속 같은데. 살도 아이들이 죽였구나. 네가 아빠구나! 엄마다. 아, 그래? 이 집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불법 거주자는 죽어줘야겠어. 적절한 단어였다.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스스로 먹이가 되려 하는구나. 조용하면 오진 않았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어. 내 친구들마저. 억울하게 잡아먹힌 친구들의 복수를 대신하러 온 거야. 더 간단한 방법이 있지. 너희들도 잡아먹히면 되는 거야. 닥쳐라, 하그바. 징그럽게 생긴 그 입을 가루로 만들어주마. 품위가 없구만. 자, 엄마 먼저. 자, 이런 거는 대부분 보스 먼저 잡으면, 자, 떨거지들은 알아서 사기가 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자, 초당 20대씩 때리면 언젠간 죽어요. 금방 죽을 거예요. 자, 언젠간 죽을 겁니다.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오케이. 야, 언제 죽냐?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몇 대를 때려야 되는 거야? 잡았다.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군. 네가 죽인 사람들이 얼마 없었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 하지만 내 친구들이 전부 여기서 죽었었지. 바로 내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에게 소중한 아이들이 죽으면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하고 싶었어. 죽은 새끼들을 보면서 슬프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그때의 내 감정이야. 전혀 슬프지 않아. 새끼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죽은 인간의 영혼만 있으면. 물론 새끼들 중에서 네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천하의 쓰레기 같은 녀석. 그럼 나는 내 손으로 친구들을 죽였다는 거잖아. 이미 엎질러진 문이다. 후회하기엔 늦었어. 끝! 그럼 넌 왜 빨리 복수를 하지 않고 이런 쓰레기한테 쓸모없는 훈계를 하고 있어? 악령들에게 자비라도 베풀겠다 이건가? 이름 김지현. 악령부 1대 리더이자 현재는 땡땡 중학교에서 재학 중이며 도깨비 계담의 주요 인물이다. 김지현 살아있었나? 뭐 보시다시피 악령부에서 나가고 평범하게 살려고 돈을 주고 땡땡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지. 얘는 뭔데 이렇게 센 거야? 인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실망했어. 의식을 통해서 악몽 속에 가두는 능력을 가진 녀석으로 윤진이를 죽일 생각이었다니 말이야. 난 내 친구를 건드는 녀석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일 뿐이야. 미래를 바꿔? 어? 이게 그 3대 리던가? 어, 걔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김주현의 동생인 동생을 죽였을 거예요. 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근데 김주현이? 어, 권윤진. 권윤진을 죽인다고 미래가 바뀔 리가 있을 거라 생각해? 유일하게 기억 조작이 통하지 않는 녀석을 죽인다고? 권윤진에게 괴담에 대해 관심을 주고 괴담부에 들어가게 해서 괴담부의 부장으로 이끄는 게 미래를 바꾸는 방법이야! 어떻게 내 눈앞에서 왜 안 오나 했더니 안 소이? 일단 권윤진이 죽는 건 괴담부 녀석들이 막아줬잖아. 안 죽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일단 진정하자, 주현아. 미안해. 뭐야! 쟤 얼마나 세길래 이렇게 다 말을 고분고분 다 들어요? 뒷정민만 하고 나온다니. 여기서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그 시체 가지고 나가자. 저 거미 시체를 가져와서 어떡할 거지? 어떡하긴. 되살려야 쓸만할 거 아냐? 안소희, 그건 잘못된 판단이야. 판단은 내가 한다. 관계없는 녀석은 빠져. 완전히 관계없는 건 아니지. 우린 다시 악령부로 돌아갈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 역시 동생에게 부장을 맡긴 게 내 생애 치명적 실수였어. 협력 동아리인 괴담부의 도움으로 윤재니가 죽지 않았으니 이번 일은 조용히 넘겨줄게.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라.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금의 악령부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권윤재를 죽인다면 잘못된 거야. 진짜 죽여야 할 인물은 따로 있으니까. 누구지? 왠지 안소희가 악당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꼭 저렇게 웃는 애들은 악당이던데. 어? 악령부를 같이 바꾸자고 제의를 했네?
그런 건 관심 없다. 하, 멋있어. 얘가 나중에 주요 인물이 될 것 같다니까요. 난 나를 되살려준 일행에게 은혜를 갚을 뿐 너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 거미를 되살리려 한다면 어디 한번 되살려봐라. 저 녀석도 마음에 안 드네.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를 막을 정도로 강한 악령은 아니니까 말이야. 그건 모르지. 어? 측정불가 몰라? 측정불가? 거미인간 숙제를 처리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그 전에 알려줄 게 있어. 우리가 치명상 입힌 건 사실이지만 죽인 건 아니야. 그럼 누가 죽였다는 거야? 너희 오빠인 김주현이 죽였어. 아, 어? 김주현이 동생이 되었어? 우리 오빠가 어째서 거기 있는 거야? 그럼 얘네 집안은 뭐 이렇게 다 강해? 김주현은 땡땡 중학교에서 재학 중이었고 권윤진의 친구였대. 우리는 그 녀석이 보는 앞에서 권윤진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다행히 안소희가 막아주긴 했지만 사이가 좋지 않던 소희 언니랑 같이 있다는 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거야. 안 그래도 거미인간이 시체를 가져가서 되살린다고 하더구나. 조만간 악령부로 돌아오겠다고도 말했고 말이야. 그럼 권윤진을 죽이지 못하겠네. 지금 동생은 권윤진을 죽이려고 하고 오빠는 권윤진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있네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김주현하고 김유미랑 싸우면? 그러게. 백전 되게 세네. 최상급을 그냥 이겼잖아요. 최상급 위에 등급이 있나? 어, 여기서 끝나네. 아, 일단 지금 궁금한 게 저 백전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네요. 어, 뭔가 이게 또 나중에 저 김지원이 저 거미인간을 살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죽이려고 하는데 골렘이 딱 와가지고 딱 주먹 한 방에 원펀맨처럼 딱 이런 좀 멋진 구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느낌이, 그죠?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악령부2였고요 새벽의 흉가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